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권센터의 회장 정승진입니다.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의 벽에 부닥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의사 일정을 좌지우지하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다른 시급한 사안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민개혁 법안 심의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9월에는 시리아 공습 문제, 10월에는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선 인상 문제와 같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줄지어 연방의회의 의사 일정을 채우고 있어서 이민개혁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리아 공습 문제나 연방정부 채무 상한선 인상 문제는 연방의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개혁법안과 같은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민개혁법안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를 위장하는 구실일 뿐입니다. 그 많은 의원들이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서 한 번에 한 가지 사안밖에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기업, 단체와 일반 가정에서도 밀려오는 시급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처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나아가서 이민개혁법안은 최근에 갑자기 부상한 이슈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논의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졌으며 연방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을 여러 차례 심의하여 그 내용을 의원들이 숙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이제 공이 연방하원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의회의 의사일정은 다수당이 결정합니다. 연방하원의 의사일정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결정합니다. 공화당은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시급한 사안을 구실로 이민개혁법안 심의를 계속 지연시켜 결국 법안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내용 중에 공화당의 반대파가 가장 극렬하게 딴지를 걸고 있는 조항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1,1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의 합법화 방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 중에 서류미비자들에게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합법화와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의에 귀를 막고 당리당리하게만 얽매여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년 4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강제 추방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이민개혁이 하루하루 지연되도록 더 많은 이민자 가정이 무너지고 미국 경제 활성화도 그만큼 더 멀어집니다. 연방하원은 이민개혁법안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